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기 부인의 화려한 핑크 카레입니다. 일본 도토리현에 있는 핑크 카레 식당에서 제품으로 나온 거라고 하네요. 껍데기를 까면 3부 카레랑 똑같이 생겼는데 마찬가지로 끓는 물에 3분 정도 데워주고 밥을 준비해주고 밥에 카레를 부어주면 짜잔! 비주얼이 정말 맛있어 보이... 아니 예쁘네요. 딸기 우유를 쏟은 것 같지만 놀랍게도 채소인 비트에서 색을 추출해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게 그 트랍더 비트 그런가? 뭔가 잘못됐네. 카레만 먼저 먹어보니 첫맛에 묘하게 흐릿한 비트 맛이 납니다. 감자도 큼지막하게 들어있습니다. 감자도. 밥이랑 잘 섞어서 어디 한번 먹어보죠. 생긴 거와는 다르게 크림이 들어간 일반적인 카레이고 뒷부분에 아주아주 살짝 매콤함이 있습니다. 일본 카레와 레트로트 카레의 중간 정도의 맛이고 걱정했던 비주얼에 비해는 맛있네요. 근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 비주얼은 이렇게 예쁘지만 갖출 거는 다 갖추고 있는데 감자와 고기도 크게 크게 들어있습니다. 고기는 소고기 장조림 같은 닭고기가 들어있습니다. 카레 전문점 정도는 아니지만 맛있는 편이라 입에 넣으면 식욕이 올라갔다가 핑크 카레를 보면 식욕이 떨어지는 식욕 롤러코스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눈 감고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 놀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어우 봐버렸네. 이 괴상한 색깔의 아니 예쁜 핑크색이 익숙해지지를 않네요. 머리와 혀가 자꾸 의견 충돌을 하고 있는 기분이 드는데 핑크색을 정말 좋아한다면 이 카레를 사보시는 거를 아니 그냥 제 영상을 한 번 더 보세요. 다음엔 뭘 먹어볼까요?